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트 앞에서 해야 하는 플레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트너가 후위에서 커트를 하는 방향으로 같이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늦게 움직여 스트로크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앞에 앞에 자세를 낮춘 상태를 유지하며 수비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이 위로 떴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로크의 강도와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를 넣고 바로 라켓을 틀어 짧은 스윙을 하며 네트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 선수가 왼손이면 왼쪽으로 공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서비스 받기 전 미리 생각을 해두면 좋겠죠? 아웃! 오케이! 맞죠. 그치. 계속 띄워주는 수비의 반복이네요. 공격 전환을 위한 수비를 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맞죠. 사이드. 사이드. 그쵸. 나이스, 나이스. 손목을 이용하여 타고 해야 하는데 몸 전체가 들썩거리며 정확하게 타고 하지 못했습니다. 타이밍을 늦춰 타구했기 때문에 상대 선수의 네트 압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빠른 템포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드라이브 칠 때는 파워보다 네트 위로 뜨지 않게 컨트롤에 신경 써서 타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갑자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중간으로 떨어뜨리는 리시브를 예상하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던 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으로 떨어뜨리면 공을 보낸 방향으로 라켓을 들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잡아야 될 공을 놓치는 순간 파트너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 위로 뜬 공은 강하게, 뜨지 않게 온 공은 짧은 스윙으로 타구해야 득점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뉴스 서서. 바이바이. 앞에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트에서 지나가는 공들이 너무 많네요. 네트에서 커버 범위를 넓히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아, 미안. 드라이브 수비를 할 때에는 네트 앞 상대 선수에게 잡히지 않게 빠르고 날카롭게 타구해야 합니다. 쭉! 맞춰! 드라이브 수비와 커트를 활용하여 공격권을 잘 가져왔습니다. 드라이브 수비 이후 커트는 정말 좋은 수비 패턴인 듯 합니다. 네트 앞에서 애매하게 공격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빈틈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수비는 잘했지만 네트를 점령하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상대 코트에 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임을 멈추면 안 됩니다.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공이 쉽게 왔을 때는 컨트롤에 신경 써서 스트로크의 퀄리티를 높여야 합니다. 어중간한 모션보다 스트로크 퀄리티가 더 우선순위입니다.
와, 쉣뜨. 쭉. 낮추고. 드라이브 수비만 잘 타고 하면 다음 공은 수비하기 좋은 공이 옵니다. 빈 곳이 보인다면 바로 커트 수비를 시도합니다. 지금도 한두 번 타고 하고 네트 밑으로 숨었네요. 상체를 더 세우고 지나가는 공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내봐야겠네요. 아이고, 잘 좋았는데. 가볍게, 가볍게. 백핸드로 조금 밀린다 싶으면 바로 클리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커트나 드라이브를 해서 공격을 이어가야겠죠? 앞에서 해줄 것도 못하고 파트너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 랠리였습니다. 드라이브의 목적은 공격권을 가져오기 위함인데 결국 언더클리어를 하며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줬습니다. 중간으로 떨어지는 공에 대한 대비는 좋았지만 네트 앞에서 2-3구는 처리해야 합니다. 제 플레이가 너무 소극적이었네요. 아우샤! 서비스 이후 네트 앞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은 좋았지만 라켓을 들지 않은 채로 움직이네요. 이번에도 서비스 이후 지나가는 공을 단 한 개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파트너는 더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6층 앞에 서비스를 넣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이 공격권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드라이브 이후 커트하며 네트로 전진했습니다. 다행히 공격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